지난 20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주식회사가 사무실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.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개발주식회사는 YG엔터테인먼트와 금융회사, 대우건설 등이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의정부시도 34%의 지분으로 참여하는데요. 상곡동 일대 62제곱미터에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총 1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. 복합문화융합단지에는 뽀로로 테마랜드, YG 케이팝 클러스터,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여가, 실내 골프 등을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호텔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는데요. 문화, 쇼핑, 관광, 케이팝을 연계한 산업 육성을 통해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